안녕하세요, 캐럿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럭키박스 언박싱 가볼게요. 제가 정말 정말 눈여겨보고 있던 메리모어라는 샵에서 럭키박스를 진행하길래 5만원 박스 이렇게 사봤는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가지고 놀랐어요. 5만원 럭키박스 이 크기 실화냐? 무게감도 꽤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친구들이 나올지 너무 기대되거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 보고 손만 넣어서 촉감 타임. 오, 하나도 감이 안 와요. 약간 뽁뽁이에 쌓인 것도 있고요. 근데 뭔가 문구류 수첩 느낌의 아이템이 있어서 얘부터 한번 꺼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인데요. 여기 보니까 월레스 앤 그로 밑에 있고 그 이 무서운 애 있죠? 무서운 얘 고무장 같긴 해. 얘가 있습니다. 이게 수첩이 아니고 네컷 포토 앨범이에요. 너무 좋은데요? 제가 또 인생 네컷 찍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표지는 이런 질감이 있는 소재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 색깔이나 사이즈가 완전 하이틴 느낌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름 쓰고 XOXO 써놓고 이런 감성. 열어보면 검정색으로 이렇게 페이지가 있고요. 부직포 같은 게 붙어 있어요. 부직포 같은 걸 떼면은 이렇게 끈끈이 같은 게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사진을 붙여서 보관하는 건가 봐요. 월레스와 그로밋이 1989년부터 방영이 됐었나 봐요. 1989 돼 있는데 제가 또 89년생이잖아요. 이거 잘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첫 아이템부터 만족. 다음으로 만져지는 건 뭔가 손수건 같은 느낌이거든요. 하나, 둘, 셋! 오! 파우치! 아, 이거 약간 레트로 과자 파우치예요. 뭔가 건포도 빵 같은 그런 비주얼인데요. 저는 빵에 건포도 들어가는 거 그렇게 불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근데 빵에 건포도 들어가는 거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딱히 싫어하진 않기 때문에 이 파우치가 상당히 또 마음에 든다는 거. 폭신한 큰덩이 하나, 딱딱한 큰덩이 하나, 그리고 작은 애들이 만져지는데 작은 애들을 일단 다 꺼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몬스터 주식해서 엽서랑요. 말레피센트! 오, 말레피센트 멋지다. 그리고 여기 영수증으로 추정되는 거랑 이거 지옥에 갇혀 들어있어요. 데이지덕이네요. 얘는 영수증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열어보고요. 딱딱한 큰 덩어리 꺼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키티, 키티! 헬로키티랑 헬로미미의 케이크 집이에요. 우와! 우와! 패키지부터 너무너무 귀엽죠? 여기 뒤에 이 그림도 귀엽고 제가 또 귀여운 것과 달콤한 것의 조화를 진짜 좋아하는데 딱이잖아요. 키티랑 미미 피규어가 납작해가지고 뭔가 더 귀여워요. 그러고 뭔가 어렸을 때 놀던 장난감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아, 이 냄새 뭐라고 하지? 옛날에 문방구 가면은 났던 냄새인데 약간의 새거 냄새인데 플라스틱과 고무 냄새인데 막 싫은 냄새는 아닌 그런 냄새가 나요. 이런 장난감 사면은 원래는 패키지 종이가 가게 배경인 경우가 많은데 얘는 가게가 따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플라스틱으로요. 뒤에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벽돌이랑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가게 평수에 비해서 뭐가 많긴 한데요. 아마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인 것 같아요. 테이블도 하나밖에 없고 아니면은 뭔가 테라스가 있는 그런 매장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고 귀엽지 않아요? 이 케이크 소품들이 하나하나 진짜 짱 귀여워요. 제가 생일 케이크 모티브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이 케이크들 진짜 고급지죠. 너무 예뻐요. 포장용 상자도 여분으로 들어있고요. 꽤나 단가가 있을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다음 아이템 또 꺼내볼게요. 말랑말랑한 큰 거 하나 남은 줄 알았는데 또 메모지 같은 게 잡히거든요. 이거 먼저 꺼내볼게요. 하나, 둘, 셋! 어, 마루코! 마루코 맞죠?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마루코 친구들이겠죠? 친구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뭔가 손글씨로 쓴 듯한 이런 느낌이 너무 귀엽네요. 이제 마지막 봉제 인형으로 추정되는 거 꺼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어, 귀엽다! 햄스터 인형이 나왔습니다. 아주 아주 납작하게 늘어진 그런 햄찌인데요. 베개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부들부들하고. 나름 조그만한 발도 다 달려있고요. 제가 또 세븐틴 좋아하는데 세븐틴에서 호시라는 멤버의 별명이 햄찌기 때문에 이 햄스터 인형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까 나왔던 영수증을 체크해볼까요? 요런 귀여운 다꽃 햄들도 들어있습니다. 이 스티커도 말이 너무 귀엽고 예뻐요.
영수증도 이렇게 손글씨로 너무 귀여운 알림장 종이에 써주셨는데요. 총 75,000원짜리, 75,400원짜리 박스였습니다. 5만원짜리 샀는데 75,400원이면은 150% 아닌가요? 그쵸? 너무너무 성공한 럭키박스였고, 나왔던 아이템들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기뻐요. 행복, 기쁨, 사랑이 가득한 럭키박스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